솔직하게 말해줘.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던 거 알고 있었어? 아니. 그래도 아빠는 엄마 사랑했어? 아니. 그래서 아빠가 엄마 죽인 거야? 아니야. 죽이지 않았어.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. 정말 아니야? 아니야. 그럼 내 눈 똑바로 보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? 아니야. 정말 아니야? 아니야. 거짓말. 거짓말 아니야. 거짓말. 거짓말 아니야. 거짓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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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터지마. 아빠는 이상한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거짓말이야. 엄마 살려내. 살려내란 말이야. 당장. 아빠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어. 아빠는 엄마 죽이지 않았어. 아니야! 당장! 떨림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. 절박하게 자기 주장을 할 때 손바닥을 위로 내보인다면 그건 자신을 믿어달라는 애원이다. 따라서 그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. 하지만 진실,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애원할 필요가 없다. 따라서 손바닥 방향은 자연스레 아래를 향한다.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. 아빠는 엄마를 죽인 게 아니야.